별이 이유식은 아빠 담당. 오늘 아빠가 준비한 메뉴는 뭘까요? 단호박 이유식. 원래 미연만 먹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. 딴 거 싹 빼놓고. 아직은 부엌 일이 서툴고 손에 익지 않지만 아이에게 자신이 만든 이유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입니다. 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별이가 태어난 후 경철 씨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빠가 무엇인지 배워갑니다. 기계의 힘을 보태긴 했지만 처음 만든 단호박 이유식인데도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. 과연 별이 입맛에 맞을지 궁금한데요. 우리 가면 먹을 거라고 어떻게 뭐 다 못 먹어. 일단 엄마부터 시식. 어때요 맛이? 야, 단맛 맛도 안 나. 단맛은 나네. 무슨 단맛이 나? 나는 너무 마. 백두메이커예요. 자기가 만들었어. 아빠 손 잡고. 드디어 별이에게 평가를 받을 시간. 그런데 아이 이유식 하나 먹이는데 온 가족이 다 출동했습니다. 누구 맞지 이거? 이거 그걸 먹어야 산다. 여기 맘마. 와우, 와 맛있다. 저런, 아무래도 별이 입맛에는 아직 아닌가 봅니다. 에이 별이, 그냥 쉬는 건데 지금. 먹는다잖아. 우유 먹다 이거 아빠. 아닌가 왜 맛이? 자, 고개 들고 먹어야지. 고개 들고. 이대로 별이의 첫 번째 이유식 도전이 실패하는 걸까요? 잘 먹어 아버님. 결국 할아버지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. 별이를 달래 장난감 긴급 투입. 어? 아이 엄마들부터 공부됐나? 오, 효과가 금세 나타났는데요. 잘 먹는 거라고? 네, 잘 먹는 거. 할아버지 작전이 성공한 것 같죠? 야, 어르신 식사하는데 애들이 몇 명이 없더니. 할머니를 할머니랑 식적은 되게 잘 먹어. 아, 이게 설탕, 이게 설탕. 한 번만 먹어. 한바탕 북새통을 치르긴 했지만 온 가족이 합심한 덕분에 별이의 첫 이유식 도전기는 무사히 넘어갔답니다. 정말 싹싹 잘 도먹었네요. 한 스푼도 잘 안 먹는데 어떤 애기들 다 뱉어낸다. 배가 생각보다 잘 먹었어. 내가 끼고.